우리를 덮친 전세 사기의 공포. 못 돌려받은 전세금 규모는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죠.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깡통 전세의 탄생부터 그 배후의 본질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깡통전세는 글자 그대로 전세값이 깡통이 됐다는 말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인 건데요. 통상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의 시기가 찾아오면 언제든 전세가와 매매가가 역전될 수 있는 매물인 거죠. 그런데요, 전세라는 건 집을 빌리는 비용인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매매가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를 확인하기가 쉽죠. 표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이나 층에 따라서 10% 정도 차이는 발생하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라도 몇 년도에 지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건물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고 개별성이 너무 많아요. 설사 실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나는 높게 불러도 들어오는 2030들이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액의 자본으로도 투자에 뛰어들기 쉬운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빌라의 시세가 2억, 전세가가 1억 8천이라면 2천의 자본만 가지고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갭투자 열풍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너도 나도 갭투자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위태위태한 깡통전세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2억을 주고 산 빌라를 2억 2천의 전세를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 2억 말고도 2천만 원의 추가 자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 2억으로 똑같은 빌라를 사면 또다시 2천만 원의 추가 자본이 생기겠죠. 이렇게 5채, 10채, 100채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에겐 빌라 100채와 자본금 20억이 생기는 겁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200억을 발판 삼아서요. 소위 말하는 빌라왕, 건축왕들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들 사건 중에는 처음부터 이 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다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사기꾼 A가 1억의 대출을 끼고 2억짜리 신축 빌라를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부동산을 끼고 전세 2억 2천에 세입자를 구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집의 명의는 다지 집주인 B에게 이전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보증금 2억 2천을 들고 잠적합니다. 이런 행위를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하면 A에게는 수백억의 재산이, B에게는 그만큼의 대출과 보증금의 빚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지 사장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수백 명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게 되죠. 개별 사건에 따라 수법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무리한 갭투자와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보증금 위반한 사태의 일사적인 원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세집을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리스트만 잘 확인하면 우리는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걸까요? 애초에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제도로 말이죠. 한 사람이 본인의 자본금 없이 수백 채의 건물을 보유할 수 있는 건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지금처럼 제도권 안에 자리 잡은 건 1970년대. 산업화로 한 해 평균 35만 명이 서울로 몰렸지만 새로 지어지는 집은 턱없이 부족했고 값은 치솟았죠. 하지만 당시 은행에서 개인이 돈을 빌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라는 사금융이 탄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보태 집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기대했고, 세입자들은 부족한 돈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전세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거 형태를 뜯어보면 10가구 중 4가구는 전세 제도를 이용해 살고 있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전세라는 이름의 사금융은 고효율의 대출 방식입니다. 전세 제도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무이자 대출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빈집이 하나 있는데 돈 받을 때까지 네가 잠시 들어와서 살아. 그게 바로 전세 제도예요. 그럼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죠?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세는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저렴한 비용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100% 보장받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인데 4억으로 떨어졌다. 내가 1억 원의 돈을 마련해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1억 원의 돈이 없다. 현실적으로 뭐 예금도 없고 아무 돈이 없다라고 하면 1억에 대한 구멍이 나게 되고 이게 바로 역전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현재가 이런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소유주와 임차인이 사실상 공유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전세 대출의 길을 열어준 정부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자본으로 내 돈에 맞춰서 전세금을 주고 소득에 맞춰서 거주하는 게 정상인데 서민 주거 안정, 삶의 질 향상 이런 명분 하에 전세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서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게 되죠. 그게 결국 다 은행의 빚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 대출을 시행하게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모럴해저드가 생기죠. 집주인이 전세대출이 없을 때에는 세입자가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리는데 대출이 시행이 되니까 저리 대출이 시행이 되니까 1억 올려줘 전세대출 받으면 되잖아 월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니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올라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도 급등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오른 가격이 2022년 금리가 가파르게 폭등하면서 폭락하는 단초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전세대출 문제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정부는 정책적으로 대출을 늘리면서도 이 사적 거래를 관리 감독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공인한 중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중간에 뭐 공제증서도 주면서 중개사 법에 의해서 몇 가지 의무도 짊어지고 그거에 대한 중개 보수도 받는 것에 비해서 사실 세입자가 제대로 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냐라는 게 사실 그게 장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분들 이야기들을 쭉 다 듣다 보면 중개사가 설명 안 해줬었다. 깡통인 거 다 알면서 모른 척 넘어갔다. 일부 중개사들은 전세 사기 일당과 가담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개인이 조심해서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최소한 마련되어 있었냐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안 그랬던 겁니다. 게다가 2010년 이후부터 갑자기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로 변질된 근간에는 전세 보증보험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좀 문제를 제공해 줍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허그나 뭐 서울보증보험 이런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반환해주고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구조인데 이게 철저한 관리와 준비와 집주인에 대한 검증과 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쉽게 해주다 보니까 단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 너는 보증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돌려주지 않아도 너는 돈 받을 수 있어. 나는 돌려줄 생각 없어. 심지어는 안 돌려주겠다고 선언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거기 그냥 허그 가서 받아. 난 안 줄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용이 됐다. 허그에서 집주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이렇게 위험한 깡통전세 문제는 왜 지금에서야 폭탄처럼 터졌을까요? 집값 폭등의 역사. 깡통 전세는 사실 집값 상승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돌려막기가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집값이 폭등하면 어떨까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폭이 커지면서 더 이상 깡통 전세가 아닌 안전한 전세 매물로 변신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주기적으로 폭등을 거치며 이 위태위태한 전세시장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하락기를 겪고 있는 지금 문제는 터진 겁니다. 2020년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깡통전세는 38%에 달했는데요. 이 매물들의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2021년 하반기에 같은 전세값 수준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깡통전세는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역시 깡통전세의 비율이 42%,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세라는 장치의 안전장치가 부족했다고 해도 집값 불패 신화가 이 사태에 한몫했다고 해도 이게 꼭 조직적인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필수 조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기에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오명.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단연 절도인데요. 유독 한국은 사기 범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명 중 1명은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피해의 유형은 변제 의사 능력이 없이 차입한 후 갚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떼먹는 건데요. 특히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20% 남짓밖에 되지 않았죠. 사기 피해금 회수 비율 또한 회수 못함이 8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 이게 사기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사기를 하느냐. 양심을 버리게 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사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내가 그에 상반해서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이제 따져보게 되는데, 지금 현행 법이나 이렇게 보면 사기죄로 걸려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걸리더라도 깜빵 가서 썩을 확률이 몇 년? 사기하면은 100억, 양심을 버리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까요?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전세 사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구제의 주체에서 사기꾼은 자연스럽게 빠져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리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기 범죄 검거율은 높은 편이지만 범죄 수익 환수율은 3%에 불과합니다.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수많은 세탁 과정을 거쳐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잘 보관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잡아떼기만 하면 범죄 수익금을 찾을 길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심지어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징은 강제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금은 집행률이 뭐 한 절반 이상 넘는 데 비해서 추징금은 거의 뭐 0%에 가깝게, 결국은 강제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사기꾼들 자기 명의의 재산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처벌의 강도는 어떨까요? 6억 전세금을 떼먹은 깡통 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받은 2022년 사건의 경우 각각 3년, 1, 2년,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청소년의 3분의 1은 10억을 준다면 범죄의 대가로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답했죠.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세 사기 가해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배우다가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자산 증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당 중 한 명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집을 구하고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왔고 지금 사태 수준까지 전세 사기를 벌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TF를 가동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놓여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겐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안 해왔던, 그동안 한국 사회에 없었던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도 내일도 뭐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위험한 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의 문제 결코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한 욕망에서 비롯된 노력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하지만 그게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면, 내 책임을 타인에게 지우는 일이라면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전세 사기는, 폰지 사기는, 주가 조작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얼굴을 바꿔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